반짝할 리하이니 우리 모범생님 어서오세요. 생방송 시작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활기찬 수요일이네요. 활기찬 수요일이네요. 어서오세요. 오늘은 오늘도 추천 받고 댄스 타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100개 받고 댄스 타임 하고요. 아, 우리 비협장님 와, 잘 보내셨어요? 어,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 어서오세요, 여러분. 우리 비협장님 잘 보냈어요? 우리 엄지손발가락님 사람이 이거 지금 방송 킨 지 1초 됐어요, 1초. 어서오세요. 자, 방송 키자마자 들어오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이뜬이 안녕. 우리 박정현님 어서오세요. 저는 맨날 또 엄청나게 잤습니다. 어쩐지 좀 피부가 좋아진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많이 자가지고. 그리고 요즘에 또 스타를 또 조금 했어요, 몇 번. 그리고 또 여전히 경제 뉴스를 보고 밥도 많이 먹고 잘 쉬다가 왔습니다. 너 보고 싶었어요? 아이고, 머리가 또 보고 싶었어? 요새 뉴스 보는 맛으로 삽니다. 나도 그렇게 뉴스를 보게 되네.
자꾸 뉴스 보고 자꾸 검색하게 되네. 요즘 경제가 어때요? 개판이지. 내부자들 실사판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엔 되게 진지하게 봤는데 갈수록 흥미진진하더라고요. 심우하다님 어서오세요. 속옷이 작은 듯 가슴이랑 안 맞는다고요? 그래? 그런가? 좀 그런 감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나만 볼 수 있어. 머리 색깔 무슨 색깔인가요? 뭐 그냥 까만색입니다. 그냥 생 까만색입니다. 흑색, 검정, 블랙. 막장 영화 보는 것 같은. 그러니까 재밌어? 아니 재밌게 볼 일은 아닌데 재밌어? 아니 재밌게 볼 일은 아닌데. 한편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는 것 같아. 아 옷이 작다고요? 이게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사이즈를 44 사이즈나 44 사이즈 정도 있거든요. 44 그냥 제일 스몰 사이즈 있거든요. 근데 이 평균적으로 이 사이즈가 이 여기 들어있는 게 지금 캡이 살짝 들어있어요. 뽕이 아니고 캡이 살짝 들어있는데 이게 사이즈가 항상 좀 작아. 44 사이즈에 맞추다 보면 좀 작아. 옷을 사면 항상 여기 둘레는 좀 작고 여기는 좀 크고 좀 그래요. 그래서 보통 방송할 때는 이렇게 그냥 옷핀을 좀 찔러 입거나 좀 그래. 좀 맞추기가 좀 힘들어요. 심우하다님께서 뭘 하면 맨날 예쁠까? 화장을 하면 맨날 예쁩니다. 고데기를 하면 맨날 예쁘고요. 저는 되게 팩도 자주 해요. 팩도 되게 자주 하고 열심히 관리합니다. 다이어트도 하고. 솔직히 원래 예쁜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원래 타고나게 그냥 피부 좋고 원래 타고나게 뭐 날씬하고 마르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좀 되게 노력형이에요. 피부도 좀 막 건조하고 좀 예민하고 좀 그래가지고 뭔가 되게 파래 보여. 아 이게 화이트 밸런스 때문에 이 정도? 괜찮나요? 지금 괜찮나요? 이 여장님 이뻐요. 고맙습니다. 아 나 이튼 이 새끼 마음에 안 들어. 너가 지금 내 또 신기를 어지럽히지 마. 알겠어? 신기를 어지럽히지 마. 팔뚝 가리려고 가디건 입은 게 아니고요. 뒤에 가리려고 입은 거야. 전에가 더 나은 것 같다는 얘기 많이 하네? 늙어서 그래요.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제가 방송 한 3년 반 했는데 3년 반 동안 늙었나 봐요. 어쩔 수 없지. 오빠 인사 씹니? 내가 누날걸? 낮져방이? 낮져방이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당 내가 오빠로 하자? 반말은 하지 마시고요. 저 누나 보러 일산 킨텍스 가서 누나 뵀는데. 진짜? 언제?
제가 일산 킨텍스에서 작년 서울 모터쇼에서 있었거든요. 그때 보셨나? 서울 모터쇼에서 그 머스탱 노란 차 있을 때 사진이 알겠네. 이건가? 이건가요? 머스탱이요, 머스탱. 머스탱, 머스탱, 머스탱. 작년 서울 모터쇼였죠? 원래 모터쇼가 한 해는 서울에서 하고 한 해는 또 부산에서 하거든요. 엄지척이었습니다. 진짜 저를 또 실물로 보신 분들이 참 또 그런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한 3명 정도. 뮤비 뮤비. 작년 모터쇼 두 번이나 갔어요. 비호짱님 진짜? 아 비호짱님 오셨으면은 그 뭐지 이름표 같은 거 달고 오시지. 이름표 같은 거 달고 오시지. 아 몰랐네? 근데 비호짱님? 부끄러워서요 진짜? 아이 그니까 보면은 무슨 모터쇼 같은 거나 행사 같은 거 하면 멀리서 이렇게 지켜만 보고 그냥 보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 아 진짜 나도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한데 나도 우리 비어짱님 궁금한데 나도 보고 싶은디. 우리 혁이님 어서오세요. 가나다라 먹었어. 먹미. 귀여워. 아, 그리고 오늘은 제가 퀴즈를 준비했어요. 퀴즈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오늘 원래 추천 이제 100개 댄스인데 퀴즈를 20초 안에 맞추면 세 문제 20초 안에 맞추면 바로 댄스 하겠습니다. 킥뷰 주나요? 제가 안타깝게도 킥뷰가 지금 킥뷰를 드릴 수 있는 초코를 다 써가지고 지난주에 지지난주인가? 제가 그 선물을 다 드렸어요. 그 초코로 선물을 다 드려가지고. 아니 근데 아프리카에서 무슨 킥뷰를 BJ들한테 킥뷰 주는 그런 거 있나 보더라? 그런 거 있어요? 혹시? 뭐 10개씩 뭐 한 달에 10개씩인가? 주는 거 같던데? 몰라. 제가 그 초콜릿을 다 써가지고 지금은 드릴 게 없어요. 제가 다 드리고 남은 게 없어요. 제가 안 쓰고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드렸는데 지금 아프리카도 야단 났어? 왜? 아 그것도 알아. 300억인가 손해보고 난리 났다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점점점 저도 사실 점점점 아마 그거 베비부터 주지 않나요? 저 베비예요. 저 베비 단지 3년 넘었어요. 전 몰랐어요. 아 미야오이 미야오이 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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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까오 뉴고 뉴비. 아 여러분 뉴비가 무슨 뜻이지? 우리 한국에서 뉴비가 무슨 뜻이지? 뉴비?
뉴비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뉴비 뉴비 뉴비. 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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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비 말고 뉴비. 뉴비. 뉴비가 뭐지? 아, 뉴비가 뭐지? 이튼이 알것 같은데, 이튼은 뭐지? 뉴비. 뉴비. 뉴. 아니, 우리 아프리카에서 제가 많이 봤거든요, 뉴비. 무슨. 아, 맞아. 이런 뜻이 있어. 게시판이나 커뮤니티에서 접한 지 얼마 안 돼. 캐뉴비? 통신이들 알지 못해 다른 사람 불편하게 낮춰 부르는. 아! 우리 많이 들어봤어.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뉴뉴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뉴뉴. 아, 초보자가 허접해서 쓰는 말. 아! 맞네, 그거네. 내가 많이 들어봤다 했더니 그거였어. 뉴비, 뉴비, 뉴비. 우리 미아오이 씨씨. 우리 중국 팬이에요, 중국 팬. 미아오이가 중국에 우리 이튼이처럼 그 매니저 관리자하는 미아오이 씨씨. 아, 그 중국에서 뉴비가 무슨 뜻이냐면, 나 오늘 배웠는데, 뉴비가 그거래. 쩔어. 개 쩔어. 막 이런 뜻이래. 존나 쩔어. 막 이런 뜻이래. 오늘 배웠어요. 웃겨가지고. 가만 있어봐. 그래서 내가 퀴즈를 준비했는데, 퀴즈를 해가지고, 세 문제 내가지고, 20초 안에 세 문제 다 맞추면, 세 문제 다 맞추면 춤추겠습니다. 추천은 추천대로 받고, 만약에 추천 100개가 되면, 추천 100개 되면 또 춤추고, 만약에 퀴즈 맞추시면 또 춤추겠습니다. 넌센스 문제예요, 넌센스. 그러면, 제가 그림을 그릴 건데, 아이쿠. 그림을 그릴 건데, 어, 넌, 아이고, 어떡하지? 어떡해. 잠깐만. 나 이거 없었어. 바본가 봐.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예전에 냈던 문제 중에서, 이거 아시는 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시는 분 있을 것 같았고, 그린 퀴즈, 돌아온 그린 퀴즈 부활. 제가 그린 퀴즈 예전에 많이 하다가 그린 퀴즈 레퍼토리 다 떨어져가지고 매일매일 새로운 문제를 뭔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뭐지, 창작의 고통에 시달려가지고 미쳐가지고 그만둬서 코너 폐지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돌아온 부활, 그린 퀴즈 시간 부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아시는 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그거 해볼게요. 연습 문제로 한번 해볼게요. 연습 문제 한번 해볼게요. 시즌 2. 시즌 2 좋다. 시즌 2. 시즌 2. 20초 안에 맞추셔야 됩니다. 내가 일단 매니저 채팅에다가 정답을 쓰고, 자, 맞추시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아는 분 없나요? 어? 스고이 아닙니다.
곰 아니고요. 어? 아들 없네? 없나요? 아기 돼지 삼형제 아니고요? 그만 거기까지님 어서오세요. 무엇일까요? 아무도 모르시나? 짠! 전 다 그렸습니다. 자, 20초 셀게요. 20! 무엇일까요? 돼지 아닙니다. 19! 푸들 아닙니다. 땡! 17! 18! 아이 뭐지? 16! 곰돌이 푸 아닙니다. 16, 15, 14, 13, 12, 11, 20 거꾸로 세기 왜 이렇게 힘들지? 19. 힌트를 드리자면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하리보는 존맛 아니고요. 아닙니다. 두 글자입니다. 다람쥐 아니고요. 피카츄 아닙니다. 두 글자. 무엇일까요? 8 7 6 5 두곰 아니고요? 약간 푸 아니고요? 트윈 아니고 거의 다 왔어. 6 5 4 3 2 정답은 정답 알려드릴까요? 두산베어스 아닙니다. 정답 알려드릴까요? 정답은 샴푸입니다. 다음 문제 드릴게요. 이제 본문 들어갈게요. 본문 정답 샴푸예요. 샴푸 아무도 못 맞췄지? 딱 봐도 샴푸인데? 아시겠죠? 이딴 식입니다. 아시겠죠? 이딴 식의 샴푸. 정답은 샴푸였어요. 아무도 못 맞췄어. 아, 오늘 굉장히 난관이 예상이 되는데요. 난관인데. 조금 쉬운 문제 드릴까요? 조금 쉬운 문제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조금 쉬운 문제로 갈게요. 여러분들 너무 어려워하시니까 난이도 헬이에요. 이게 지금 예전에 기출됐었던 문제라서. 왜 샴푸냐고요? 왠지 이해를 못하시겠어요? 바로 알겠는데? 너무 쉬운데? 지금 너무 쉬워가지고 바로 나올 것 같아서 바로 정답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거 뭐지 예상 문제로 아 연습 문제로 했거든요. 그러면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쉬운 문제 드릴게요.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들 눌러주세요. 자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쉬운 문제로 드릴게요. 조금 쉬운 문제. 무엇일까요? 아 아쉽게도 제가 나중에 초콜릿 모아가지고 선물을 드릴게요. 오늘 아쉽게도 킥뷰가 없어가지고 자 세 문제
이상 맞추시면은 바로 댄스 타임 가겠습니다. 못 맞추면은 추천 받고 댄스 하겠습니다. 개미다리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고추 아니고요. 전슨 아니고요. 가분수 아니고요. 어? 어떻게 정답 나왔어. 아씨 카운터를 안 쓰네. 10초로 카운터로 10초로 다시 할게요. 아 카운터를 안 썼어. 아 정답 나왔어요. 정답 나왔어요. 설마 했는데 하면서 알았다고 우리 정유인님 알았다고. 아 너무 문제가 또 너무 쉬웠나요? 똑똑해. 정답은 자녀입니다. 아 문제 또 너무 쉬웠나봐요. 아 문제가 너무 쉬워.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인지 알겠어요?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한 문제 맞추셨고요. 두 문제 더 맞추시면은 저기 댄스 갑니다. 또 아침이 오는 그 소리. 잠깐만 나도 정답 모르겠다. 정답을 모르겠어. 아 정답을 써놨어야 되는데. 가만 있어봐. 난 쉬고 싶고 자고 싶고 잠 오래된 친구도 보고 싶죠. 네 다음 문제 드릴게요. 조금 난이도 조금 높일게요. 난이도는 중상 정도 됩니다. 중상 정도 됩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영정 아니고요. 보람상조 아니고요. 피칠감 아니고요. 주차장 아닙니다. 보람상조 아닙니다. 영정사진 아니고요. 자, 지금부터 카운트 들어갈게요. 피살 아닙니다. 카운트 들어갑니다. 모르겠다. 피사의 사탑 아니고요. 힌트는
세 글자입니다. 자, 10! 9! 8! 피해자 아닙니다. 비슷한데 7! 제사 아니고요. 6! 아직 정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5! 4! 3! 아직 안 나오나요? 피의자! 2! 피터팬 아니고요. 피주금 아니고요. 피해망상 아니고요. 1! 땡! 피해로 아니고요. 다 틀렸어. 다 틀렸어. 정답이 안 나왔어요. 정답이 안 나왔어요. 너무 어렵나요? 정답은 피카소 아니고요. 정답은 피고인입니다. 피고인. 거의 다 나왔는데 아깝다. 정답은 피고인. 이해가 가시나요? 아니 딱 봐도 피고인인데 이걸 모르시다니. 피고인 오셨나요? 뉴비 자, 추천 한 번씩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명왕님 어서오세요. 세이르왕님 인정한다고? 네, 다음 문제 드릴게요. 조금 쉬운 걸로. 이 문제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이 문제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우리 창금님 스티커 한 개 고맙습니다. 한 문제 맞추셨어요. 아직 한 문제 맞추셨어요. 재밌어요, 여러분? 더 낼까요? 다음 문제 더 낼까요? 재밌나요? 우리 창금님 서포터 가입 감사합니다. 고고! 아, 춤추고 싶어! 빨리 맞춰주세요, 여러분! 퀴즈 당해. 퀴즈 장애를 찾는 시간. 자,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조금 요번엔 조금 쉬운 걸로 갑니다. 쉬운 걸로. 쉬운 걸로 갑니다. 두 문제는 끝냅니다. 무엇일까요? 난 쉬고 싶고 자고 싶고 참 오래된 친구도 보고 싶죠. 그 흠에 빠지던 남자 토끼 아니고요. 쥐 아니고요. 물고기 아니고요. 양아치 아니고요. 석학님 어서오세요. 양말 아닙니다. 아! 아 너무 쉬웠어. 정답 나왔네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너무 쉬웠다. 양민학살 아니고요. 두 글자 정답 나왔습니다. 지금 정답 나왔다. 아 너무 쉬웠다. 정답 중에서 지금 나왔다니까? 정답 나왔다니까?
정답 나왔다요. 정답은 양반이었습니다. 양반. 아 너무 쉬웠어. 잠깐만. 나 우유 좀 갖고. 양반. 양반이야 양반. 잠깐만 배가 슬슬 고파져. 와 우리 헌나님 맞추셨어. 헌나님 자 어이없어서 콧물 나온다 하시는데 자 지금 정답 맞추시는 분들 있으니까요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수능 문제도 아니고 무슨 뭐 시험 나오는 거 아니니까 저기 토달지 마시고요 물음표 찍지 마시고요. 정답은 양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헌님. 아 내가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맞추다니 이런 자부심을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한 문제 맞추시면 아 근데 이거는 뭐지? 세 문제 내가지고 세 문제 다 맞춰야지 춤추는 구조인데 이거 나 맞출 때까지 하면 안 되는데? 이상하다? 정답 양반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지금 세 문제 냈는데 솔직히 두 문제 맞추셨어요. 한 문제 냈는데 마지막 한 문제 그럼 낼까? 자 지금 추천 48개입니다 여러분. 퀴즈 못 맞춰도 추천 48 100개 되면 댄스 하니까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할까? 알겠어요. 다음 문제 낼게요. 양의 장을 잘라서 피가 나길래 양장피인 줄 알았다고? 아 되게 똑똑한데? 그런 방법이? 이런 여러분들의 창의성을 키워주는 시간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요거 가자. 자 난이도 조금 높습니다. 중 정도 됩니다. 요거는 난이도 중. 자, 10초 안에 맞춰주셔야 돼요. 카운트 들어가면 10초 안에 맞춰주셔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지금 세 문제 맞추면 댄스인데 지금 두 문제 맞추셨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창의력을 키워드리는 시간 잃어버린 그림 퀴즈 부활 시간 시즌 2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맞췄다. 안 돼. 이거 어려운 건데. 이거 어떻게 알았지? 아, 천재들인가 봐요, 진짜. 대박. 아씨, 이거 어려운 건데. 나름 회심의 일격이었는데 개 쉬웠어? 아, 진짜? 아. 이거 난 되게 못 맞췄는데 이거 어떻게 했지? 대단하다, 진짜. 춤추자고.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 이렇게 공부했으면
그니까 진짜 니들 너무 너무 빨리 맞췄어요. 소름 소름 쫀다. 유비다. 우리 찬약 색깍꾼님께서 별풍선기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아 어려운 거 마지막 문제 어려운 거 될걸. 아 오차 쓰기도 전에 맞췄어. 어 대박이네요. 헐 청량 짝짝꾼님 감사합니다. 자주 놀러오세요. 맞춘 사람 국회로? 맞춘 사람 국회로? 아 진짜 너무 쉬웠나봐요. 아 너무 쉬웠나봐. 나한테 진짜 어려운데? 나도 이거 진짜 어려웠는데? 되게 어려운 문제인 줄 알고 냈는데. 제일 많이 맞춘 사람 대통령이에요? 아 내가 하면 안 돼? 내가 하면 안 돼? 나 대통령 하면 안 돼? 내가 문제 냈잖아. 아 진짜 근데 이거 진짜 이거 맞출 때까지 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거 완전 망했어. 한 번 더 해요 아쉬우면? 한 번 더 할까요? 재밌어요? 일단 그러면 댄스를 하고 이따가 다시 부활. 오늘 JTBC 겁나 재밌었어요? 오늘? 아 나 오늘 못 봤어. 방송하느라고. 아이씨 못 봤어. 나중에 봐야지. 나중에 봐야지. 아! 자, 지금 들어오신 분들 추천 한번 하실 때 눌러주세요. 그러면 가자. JTBC 시청률 대박났어? 시청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손석희 형님 갑이야? 알았어. 맞아. 뮤비 가만 있어봐. 퀴즈만 준비하고 댄스 뭘 무슨 댄스 할지 내가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자. 지금 그러다 하지만 추천이 57개밖에 안 된다는. 추천해야지. 57개밖에 안 된다는. 소리 좀 키울게요. 아 뭐야 나 앉아있을 때 존예 안 하더니 갑자기 일어나니까 존예라고 하고. 저 춤출 때 채팅 없으시는 분 있는데요 채팅 많이 해주세요. 오른손 왼손 인증 부탁드립니다. 채팅 안 하시는 분들 지금 또 채팅 없어. 채팅 없어요. 손 아래로 내려가지 마시고요. 손 위로 올려주세요. 부처 행접.
side doors. Ain't it cute like woo woo? My nook is sweet like juice fruits. Put your balls all in the hoop and go on and on like Badu. Beautiful, that's handsome. Bag of chips and dancing. Remind me of my phantom. You tall and fly like a mansion. Jack, you this trap blow like endo through the window. 411, what's the info? I'm all in love with him, yo. You say I'm the shit. You say I look good in every outfit. You say I look good when I get up. You say I look good, don't need no makeup. Ooh. You show me there's something more to us than the same old thing, no usual affair. I will never dream of your love to take me there, to take me there.5불에 5.4불하고 옷이 없어요. 옷이 없어서 맨날 똑같은 거 입어요. 아! 아, 꿀잼 방송 됐어. 여러분 그렇게 재밌다. 그렇게 웃겨요. 지금 이 방송이 그렇게 막 미치겠어요. 웃겨서 재밌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꿀잼, 꿀잼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추천 한 번씩들도 눌러주세요. 꿀잼하고 추천도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라고 별풍선 10개 펜슬라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비형 한량님께서 10개 펜슬라까지 고맙습니다.
Everybody in the club, let's go. 끝. 아, 원래 이거 추천 바꿔야 되는데. 망했어, 망했어. 아, 근데 진추천이 100개도 안 돼요. 맙소사. 괜히 했어, 괜히 했어. 여러분, 추천도 안 날려주고 괜히 했다. 모닝콜, 모닝콜 조금 이따가 추천 받고 하겠습니다. 힘들어. 힘들어. 와, 어떻게 이렇게 꿀잼이 됐지? 오, 감사해요. 사람 빠지는 원래 그래, 원래. 원래 댄스 할 때 저기 사람 들어왔다가 밀물과 썰물이 있는 방송이에요. 그러려니 하세요.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해. 나도. 아. 그림 때문에 꿀잼 된대? 아 진짜요? 재미있어요? 그림 꿀잼이에요? 이게 하루에 조금씩만 해야 돼. 왜냐면 이게 레퍼토리 떨어지면 할 게 없어. 창작의 고통에 시달리는 이 BJ의 고통을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운영자 부끄러워서 꿀잼 방송이라고 함? 진짜? 저도 부끄럽네요. 댄스 놓쳤다고? 조금 이따가 또 댄스 타임 할게요. 추천 받고 댄스 타임 하겠습니다. 질차트 눌러주시고 자주 눌러주세요, 여러분. 아, 내가 문제를 몇 개 준비를 해왔는데 나도 이게 문제가 뭔지 모르겠어. 정답이 뭔지 모르겠어. 문제가 정답이 뭔지 모르겠어. 지금 혼란스러워 약간. 퀴즈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재밌어요? 아 진짜? 그러면 혼란을 틈타서 잠시 정리하는 시간. 우리가 그 지금 너무 또 댄스를 보고 핫했기 때문에 서 계신 분들 계시니까 저기 마음을 정화하는 의미에서 피아노를 한 곡 치겠습니다. 우리 셈통님께서 피아노 듣고 싶다고? 피아노 한 곡 찍겠습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 흑건백건? 흑건백건 듣고 싶어요? 흑건백건? 알았어. 그럼 그거 할게요. 말할 수 없는 비밀? 주걸륜 버전? 할게요.
아, 머리가 뭐지? 머리 모자가 계속 덜거덕거려가지고 감동이에요 진짜. 괜찮았나요? 연습 많이 했어요. 독하게 독하. 솔직히 잘 못해요. 전공도 아니고 혼자 막 연습 막 해가지고 잘 막 틀리는 것도 많아요. 눈치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틀리는 것도 많아요. 진짜? 쇼핑 에뛰드 8번 해주세요. 못해요. 못해요. 할 줄 몰라요. 노출이 너무 심해요. 누굴까? 하나가 돼도 기다리고 싶어. 어떻게 내가 없게 내 우아 우아 떠져. 아, 팬티 보였어요. 팬티. 반바지. 반바지예요. 미안하지만 실망하셨다고요. 반바지예요. 저 되게 철두철미한 여자예요. 노출 너무 심. 아, 나 팬티 보인 줄 알고 노출 심하다 이런 거야? 팬티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고요. 보고 싶은 거만 보지 말고. 반바지 입었어요. 죄송합니다. 반바지 입었는데, 아, 죄송한 거는, 아, 존나 상상하고 있었는데 존나 다 깨졌다고. 미안.